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10화에서 누군가 고산역에서 추락을 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박인규가 맞는 것 같다라는 뇌피셜들이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11화를 통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 10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현서가 죽은 사람일 거라는 거였는데 이건 다른 유튜버님들과 우리 잼잼이님들의 뇌피셜에 의하면 아무래도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등장과 동시에 드라마를 스릴러로 만들어버리는 박인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인 걸까인데 전 왠지 피해자인 민현서가 박인규를 죽였을 것만 같은 거죠. 사실 이건 그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피해자였던 민현서가 가해자인 박인규를 죽인다. 물론 그건 일부러 죽인 건 아닐 것 같고 민현서의 정당방위로 박인규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영상까지 만들 생각을 왜 했냐면 11화 예고편 텍스트를 보면 선우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충격적인 전화 내용일까 생각해보다가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손재혁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지선우에게 걸려온 충격 적인 전화일 수도 있지만 민현서가 제가 박인규를 죽였어요 어디 숨어있어요 뭐 이런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아마 부부의 세계 모한일 감독의 전작인 미스티를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모한일 감독의 전작인 미스티는 계속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범인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엄청 슬펐고요. 박인규가 절규하는 장면이 민현서를 놓아주고 절규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쁜 놈이 민현서의 말 한마디에 놓아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태호는 누군가를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회장의 비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박인규가 자살을 했거나 민현서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로 박인규를 밀쳤다. 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9화 끝나고 10화 예고 뇌피셜 영상에서 저 다 틀린 거, 뇌피셜 똥멍청이라는 거. 그래서 뇌피셜 영상은 만들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버렸어요. 병인가봐요. 뭐 일단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11화를 볼 수 있으니 우리 조금만 버텨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